지금 뭐 제대로 된 슈팅조차 해보지 못하고 있는 레전드 국대인데 후반전은 체력전에서 더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동점으로 전반전을 맞춰야 좀 안전하게 후반전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주철이랑 바꿔볼까 그러니라? 그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진철형이 뛰질 못하니까 촌스하고 그런 거. 진철아! 근한이랑 바꿔보자! 근한! 근한이가 올라가! 수비수였던 김근한 선수를 앞쪽으로 올리고 최인철 선수가 수비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최준수 선수가 압박에 대한 기동력도 없고 네, 네, 네. 볼도 지금 배급이 되질 않다 보니까 네. 그냥 고립돼서 관여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누군가가 공격적으로 좀 스피드적으로 움직여줄 선수가 필요하겠다. 김근한 선수는 이제 제공권이나 스피드가 있고 하니까 둘이 포지션을 한번 바꿔본 거죠. 공격을 이어가보는 레전드 국대. 자, 진철 반대. 진철. 오늘 뭐 또 미스 나왔어요. 또 미스 나왔어요. 바로 자 박정우 선수. 진철 진철. 네. 아 다시 뽑아냅니다. 한영민 선수. 자 안전하게 뽑아내야죠. 자 송종국 선수가 볼을 잡으면 네 엄청나게 달라붙네요. 야 달려드는 선수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무서울 것 같아요. 저기서는 또 뺏겼어요. 아. 또 뺏겼어요. 근데 송종국 선수가 지금 오늘 볼을 계속 뺏기고 있어요. 김민희 선수 그러나 패스 미스. 자 이제 역습 가야죠. 좀 빠르게 가야죠. 에이! 백! 그렇지! 정리해! 자 이 선수가 자, 이 선수 오른쪽 돌렸고요. 네. 자 오른쪽에서 올라옵니까? 자 김치우 선수의 스로인. 오케이 볼 쪽으로 붙자 볼 쪽으로. 뒤 앞에 줘. 뒤. 아 저거 보세요. 세 명이 달려들거든요. 아 여사 네. 저거 보세요. 송종국 선수가 잡으면 두 명 세 명이에요. 네 기본. 오늘 뭐 송종국 순환의 날입니다. 아. 네. 송종국 선수가 다른 경기 때는 중앙에서 네. 드리블 돌파를 통해서 시야를 확보한 이후에 패스로 경기를 풀어줬는데 그렇죠. 아이! 해! 네가 해! 어. 아, 정현아! 미준! 해? 아, 순간적으로 저렇게 왔으니까 이건 뭐 당연할 재간이 없습니다. 됐어! 머릿속이 좀 복잡할 것 같아요. 김태형 감독이 아마 또 새로운 전략을 좀 구상할 수 있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중앙을 거쳐서 짧게 들어가기에는 네. 해군 이함대 선수들 압박이 너무 빨라요. 너무 빠르게 예. 또 조직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이렉트하게 세컨볼 찬스를 노리는 운영이 현명할 것 같아요. 두현아 조금 더 올라가! 아무래도 혼자 최진방이 났을 때는 혼자 돌파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인 위치로 더 올린 거죠, 뒤현이를. 헤딩하면 이 주위에 떨어지는 거! 리바운드! 영민아! 좀 더 쉽게! 여기 내 거, 여기 내 거, 팔 내 거! 잡아! 아, 자, 이런 거예요! 됐다! 풀렸다! 화이팅! 이런 거! 자, 하나 떨어졌는데요. 야, 김구란 선수, 버텨냅니까? 자, 일단 볼 살아났습니다. 킬킥, 긴 패스로. 자, 뒤쪽에서 김두현, 현현민, 다시. 송종국. 자, 현현민 다시 살려냈습니다. 김치우 선수죠? 아, 네. 괜찮습니다. 네. 지금 뭐가 될 듯 안 되거든요. 자, 다시 또 뒤로 뺐다가. 근하나. 문제. 근하. 컨트롤. 잡아. 해. 김근환 선수 쪽으로 롱킥도 좀 때려 넣으면서 아. 네, 세컨볼에서 찬스를 좀 잡는 편이 좋겠습니다. 뒷공간에서. 들어와. 근하 들어가. 세컨볼 들어와. 더 들어가. 여기! 자, 김근환 선수 일단 머리에 맞았습니다. 김두현! 웰버슛! 와! 두현! 웰버슛! 와! 두현! 두현!
이거 한 방 때린다 진짜 때렸네. 선수 때 공미를 보면서 중거리 슈팅이나 뭐 많은 것들이 했었는데 그 선수 때 그 느낌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 위치에 볼이 왔을 때. 그래서 짜릿했고 또 기쁨을 만끽할 때 그 형들이나 이게 동료들을 봤을 때 그런 얼굴들이 예전에 저희가 국대에서 제가 골 넣었을 때 그림이 오버랩 되면서 진짜 프로 또 국가대표에서 골은 것처럼 머리가 삐죽삐죽 섰던 것 같아요. 빨리 포지션 포지션 자기 위치 봐. 너는 일로 가. 구멍은 높이야. 전방에 그냥 김근환 선수에게 주고 네, 헤딩 떨궈 놓으면 네. 이천수 선수가 찬스를 잡든 네. 이천수 선수가 아까처럼 내주면 네. 뒤에서 다른 선수들이 중거리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디나 안 되면 근환이 봐! 근환이 어디 있는지! 근환이 되잖아 지금. 근환이 통하잖아. 근환이 통하잖아. 오! 와! 오케이! 자, 조용래 선수, 조용래 선수. 김지훈 선수와의 경합. 아, 야, 무기 선수. 아, 잘 열었어. 자, 열었어요. 좋습니다. 자, 뒤에 나옵니다. 자, 김근환, 김근환. 앞에 수비 둘, 자, 수비 셋, 넷. 아, 수비가 늘어나고 있어요. 송정국, 오른쪽으로 펼쳐주죠. 자, 일단 수비가 다 들어왔기 때문에 급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다려. 올려놔. 뒤에 올려놔. 뛰어졌고, 김근환. 머리 맞춰주죠. 자, 이천수 뒤쪽으로. 현현민 왼쪽에서. 다시 현영민 왜? 맞았어요. 현영민 자, 나 걸렸어요. 김두현 선수입니다. 김두현 크로스. 아, 걷어내고 있는 해군이 양대. 자, 뒤쪽에서 최진철. 자, 좋습니다. 자, 지금 돌아붙이고 있어요. 남은 시간 3분이 안 됩니다. 오, 슬라이딩 태클도 이겨내고. 자, 송종국 좋습니다. 백헤딩으로 넘겨놓습니다. 안으로 왼발로 들어가자. 크로스. 김치우 접고 크로스 가야죠. 자, 김치우 앞에 두 선수 두고요. 자, 다시 송종국에게. 송종국 뒤에 이렇게 달려드는 거 보세요. 오늘 경기 송종국 선수는 아, 진짜 야, 대단한. 에, 길게! 길게! 자, 돌파가! 자, 대단한. 아. 김치우 선수가 진짜 빠르긴 빠른데 아, 여기서 막아내고 있는 해군이 한데. 자, 위기를 넘겼고요. 지철아, 같이 와. 형이랑 같이. 대봐. 나이스, 잘 컷됐다. 그래도 레전드 때가 이제 이 팀을 어떻게 요리해야 될지 해법을 조금씩 찾고 있어요. 그러네요. 확실히 지략이 있다. 이게 경험이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뛰고 있는 선수들이 뭐 해설위원이나 또는 코칭 스텝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한두 번 받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경기 운영을 하면서 본인들 스스로가 지금 해법을 찾는 것 같아요. 반대 방향 차성진 선수 봤어요. 예, 그러나 예, 본인이 잡지 못했고 헤딩으로 떨군 볼을 한영민 선수가 자, 뒤쪽에서 박재영. 자, 결승골의 주인공, 본인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박정수. 자, 놓쳤지만 다시 집중력 발휘해서 이천수에게. 하지만 쏘리. 이 김치우 선수가 막아냅니다. 네. 박진환 앞쪽으로 길게 패스를 잘 끊어냈어요. 네. 오케이, 고! 치우 고! 아우, 게임 재밌어지네. 득점 이후로 지금 흐름이 우리 쪽으로 넘어오고. 자, 일단 1대1로 균형을 맞춘 상황에서 전반 추가 시간 2분이 주어졌습니다. 레전드국대 입장에서는 일단 중앙 미드필더 쪽에서 실책이 나올 경우에 해군 이함대 선수들이 워낙 빠른 스피드로 돌파를 하거나 거기서 찬스를 잡고 있기 때문에 다이렉트하게 복잡하지 않게. 그렇죠. 자, 김준영 선수! 아, 빨라요! 이야... 됩니다. 네. 어느새 저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술적으로 우수해도 스피드를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제일 중요한 요소가 스피드죠. 스피드죠. 진철군. 진철군.
확실히 위협적인 팀이야. 자, 김성환 선수 물 한 모금 먹고요. 제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코너킥 집중하자. 마지막이야. 전국 1분 남았어, 1분. 자, 코너킥 집중해. 라스트 1번. 레전드 화이팅! 화이팅! 자, 이게 아마도 마지막 공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뒤쪽 14번 선수, 문규수 선수에게 줬어요. 오, 야, 잘 끌어냈어요, 이천수. 이거는 옐로우 카드 나오죠. 옐로우 카드가 나가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뚫렸으면 바로 1대1 상황도 될 수 있는 네. 그런 찬스였거든요. 맞습니다. 완전히 잡았어. 완전히 잡았어, 진짜 거의 댄스 수준이었어, 저 정도. 그러니까 본인의 옐로우 카드 한 장과 어떤 위기를 맞바꾼 거죠. 그렇죠. 문규식 네. 상병 네. 이천수 선수에게 가서 아, 죄송합니다라고 또 네. 예의 바르게. 네. 근원이한테 붙여! 근원이한테 붙여! 근원이한테 들어가! 백해야 돼! 백해야 돼! 백해야 돼! 어? 오케이, 오케이. 그거 근원이 그거. 김윤수 선수가 스크린하고 그리고 골키퍼가 안전하게 잡았습니다. 한 번 정도의 공격! 아! 바로 끝나는군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추가 시간 2분까지 총 37분에 전반전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김태희 감독님, 우리 후반 어떤 선수들이 투입되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대로 갈 거야. 그대로! 아, 저희도 교체 없다. 그대로 갈 거야. 선수들이 자존심이 되게 상했달까? 그런 템포로 축구를 하고 압박을 하고 몸싸움을 막 하는 순간에 우리 선수들이 슬슬 어떻게 보면 독이 오른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만약 선수를 교체를 이제 필드를 또 바꾸거나 골키퍼를 바꿨을 때 또 다른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믿고 가자. 내가 볼 때 미드필드 패스하다가 다 잘린 작살나는 거 지금. 지금 이거 안 돼. 측면 측면 컨트롤이 안 되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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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결하게. 분데스리가. 자, 이제 레전드 국대와 해군 이함대의 후반전 경기가 지금 막 시작이 됐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후반 들어서는 약간의 전술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4-4-2인데 중앙 미드필더를 다이아몬드 전용으로 세웠죠. 예. 수비형 미드필더, 홀딩 미드필더를 임유한 선수로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좌우에는 김치우 선수를 오른쪽, 왼쪽에 김두현 선수를 배치시키고 네. 공격형 미드필더로 송정국 선수를 배치시키는 네. 다이아몬드 4-4-2 전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환, 전환, 전환! 가야 돼, 가야 돼! 전환! 전환! 야, 가운데 주지 말고 넓게 넓게 가! 이천수 화이팅! 그래, 네! 레전드 화이팅! 넘었어, 넘었어! 넘었어, 선수야! 고! 한 번 나가야 돼. 와! 오. 와! 아, 나 들어가! 아니야, 형! 아이, 우리 넣어야지, 이겨야지, 지금! 아니, 아, 넣어야지! 그거 아니에요, 형! 그쵸, 그쵸! 이천수 화이팅! 진심으로. 아, 진짜? 아, 진심으로 한 번 더. 이천! 어우, 못하겠어. 갑자기 목이 안 화이팅 화이팅 선생님 화이팅 굿 굿 굿 굿 좋아 좋아 선수 선수 통과시키고 와, 자 이번에 헤딩 떨었어요 김민준 1대1 타에서 김민준 슛 골 김민준 선수가 침착하게 왼쪽으로 차 넣었습니다. 없어? 없어 아니야? 미리 물렀어야지 미리.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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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좀 더 물르면 될 것 같아.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야 누가 쫓아가다 넘어졌어. 근데 아니 뭐 이겼는데 넘어져서 그런 거 아니야 어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하자. 야 괜찮아. 괜찮아. 하나 올 것 같은데. 침착하게. 네. 네. 자, 만들어봐야죠. 8분 남았습니다. 박지호, 박지호. 자, 큰 전환을 반대, 통해서. 반대, 그렇죠. 그렇죠. 네. 반대 방향 잘 봤죠. 여유 있게. 그냥 대각으로 땅! 그래! 그냥 당겨내! 와! 좀 들었어요. 뒤에 살았어요. 네. 그렇지. 살아있는 볼. 영민아, 천천히. 영민아, 천천히. 자, 앞에 한 선수와. 오! 경기 드리블이라 그러죠? 네. 특유의. 네. 반스! 김구라! 아! 살았고! 김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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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김구라! 김구라! 오른발 들어! 살았어! 헤딩! 맞나? 괜찮아!
됐어! 됐어! 왼발! 됐어! 됐어! 와! 아, 이게! 아, 안타깝습니다, 네, 이천수! 이천수! 천수! 좋아! 아, 씨! 아, 넣어야지!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두영구, 두영구. 좋았어, 좋았어. 그래, 그래, 좋았어. 그래, 지금 좋았어. 야, 2cm 모자랐어, 2cm. 야, 뒤에. 와. 왜 짝없이 높지? 아. 야, 한 골 놓고 PK 가야지. 그러니까 PK 가야지. 가야지. PK 가야 돼. PK 가야 돼. 야, 야, 좀 더 해, 해, 해. 아, 이번에 들어간다. 느낌. 가자! 집중, 집중, 집중. 아, 간다. 됐어! 어, 자. 됐다. 골이다. 돌아. 예스. 됐어. 자. 와. 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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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이거는 미스가 날 뻔했네요. 예. 골키퍼가 지금 나온 상황에서. 이런 거 들어가 이제. 이런 게 찬스야. 다 가자, 다 가자, 다 가자, 다 가자. 해보자, 해보자. 해, 해. 아, 조금씩 잡아. 그러니까 조금씩 잡아 진짜. 오케이, 오케이. 자, 코너킥 영민아 천천히 해보자. 형네, 형네, 형네. 말 많이 하고 올리라래. 분위기 올리라래. 빈다, 빈다, 두 명 빈다. 두 명. 전수야, 전수가 골키퍼 앞에서. 오케이. 자, 현민 선수 이 세트피스 매우 중요하죠. 이거, 이거 중요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헤딩. 아, 살았고요. 최진철. 네, 안돼. 제발. 진철이! 올려! 오른발! 슛! 슛! 이천수! 드디어 열합니다, 이천수! 이천수의 골이 터지네요! 월드컵 골로스보다 더 좋아하는 너무 좋았고 진철이 형을 믿었어요. 천수가 비어있는 걸 보고 진철이가 넣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게 욕심이 있었다면 진철이가 때렸으면 천수가 못 넣었을 텐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팀플레이죠. 와우! 아! 와! 경기 재밌네요. 최다 골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2-2. 시간은 아직 충분합니다. 한 골이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자, 내친 김에 이제 분위기 역전으로 가야죠. 역전으로 네, 역전 골까지 만들 네. 수 있는 네. 상황이 됐습니다. 다시 해, 다시 해. 뛰봐. 그렇지. 가. 해봐, 해봐. 어어어.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없어, 없어, 없어. 아니. 여기 진철형, 진철 잘라, 진철만 잘라, 진철만 잘라. 화내지 마. 헤이. 뒤에서 어떻게 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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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그나, 그나, 천천히. 그래, 올라가. 그래, 올라. 해봐, 한 번 더 해줘. 자, 압박. 어, 없죠? 압박하죠, 압박하죠? 괜찮아요, 네. 순간적인 압박. 아, 김구라 네. 선수가 압박해봤어. 영매, 영매! 영매! 없애! 영매, 영매! 영매! 없애! 내버려! 넵! 파울 먼저, 파울 먼저. 오케이, 굿. 자, 프리킥을 얻어내고 있는 레전드 국대. 자, 말 많이 하면서 자신 있게 해. 야, 한 골도 잡을 수 있어! 분위기 올려! 에이, 에이, 에이! 뭐야, 뭐야! 에이! 아, 나 이거 힘들다, 야. 뭐 찢었어, 난 뒤에 지금. 야, 나 지금 종아리 이렇게. 야, 나도. 나 이러고 이렇게. 그나니 주위로, 그나니 주위로. 내가 그나니 뒤에 올게. 뒤에 리바운드! 하나 돌아가야 돼! 하나 떠야 돼, 하나 떠야 돼! 예스, 위에, 위에, 위에! 한 대, 한 대, 한 대! 두현아, 두현! 치우 줘! 올라야 돼, 올라야 돼! 이거 맞죠? 또 찬스인데요? 김치우, 김치우! 올려, 뒤에 올려놔! 치우, 왼발로 가자! 올려, 뒤에 올려놔! 치우야! 됐다! 아, 와, 얘 기뻤어요! 아, 너무 기뻤어요! 와. 빨리 가, 빠르게! 아! 간다, 간다! 해. 내리자, 내리자! 또 봐, 해! 자, 자, 오히려 예, 예, 김준용, 김준용. 하지만 김영일 선수 실이 있죠. 아, 김영일 선수가 뭐 벽 같았습니다. 좀 전에. 나온다. 앞에.
아, 오케이. 김정국에게 연결한다는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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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정국, 굿. 위치, 위치. 자, 포지션. 뒤에 줘, 진아, 뒤에 줘. 앞에, 가. 자, 김승환. 와, 넣어, 넣어. 파울 아니고요. 자, 안 되면 천천히, 천천히. 공격권 가져온 레전드 롯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하나 잘 만들어봐야겠습니다. 레프리. 왜, 레프리. 아이. 자, 김두현한테 갔나요? 오! 놓친 돌이 있었어요. 네. 오, 이제 과격해집니다. 왜냐면 지금 사활을 건 한골 그렇죠. 승부예요. 오, 용진아. 누가요? 이 친구. 조심, 조심, 안 다치게. 옆에 료기요. 을룡아! 얼마 남았어? 됐어, 됐어. 빨리 위치, 위치 잡아! 레전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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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느낌 좋지 않아요? 어?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한 골? 우리? 딩고! 야, 여기야! 여기 여기 올려! 나오면서 하니까! 자, 김용일 띄워줬고요. 아,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넘었어! 와, 형! 자, 볼 경합 상황에서 빠르게!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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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근아! 재근아! 자, 이천수! 이천수! 시켜! 와! 왔다! 와, 가자! 왔다, 천수야! 됐어! 야, 천수, 조심! 자, 이천수! 이천수! 조! 이천수! 김치우에게, 김치우! 지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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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우야! 아, 서로 3대 1 맞았어요. 지우야! 때려, 임대! 한 대. 지우야, 때려서 임대. 아, 지우야. 아까 몰라. 지우야, 지우야, 내려와! 그래, 좋다. 아, 형. 들어오니까 들어오니까. 네, 좋아, 좋아. 에이! 결국은 현영민의 롱스로잉이 중요해졌습니다. 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근하나! 자, 굉장히 중요한 스로잉. 가까운 쪽 김근환이나 김영희를 봐야겠죠? 골키 못 나오게! 골키 못 나오게! 스로잉! 갯! 우리도 돌아가자! 김치호! 제대로 지금 걸리진 않았습니다. 아, 돌면서 탈을 쉬셨는데. 그렇죠. 아, 지호 형 좋아! 지호 형 좋아! 어, 치우백! 치우백! 그대로 내려! 그대로 내려! 시간이 얼마 남았어! 지지야, 들어온다! 자, 얼마나 한 골에 대한 갈증이 심하겠습니까, 아, 지금 양팀? 오케이, 오. 중구 앞에! 자, 뽑아냈죠? 다시 찬스! 자, 김주현! 오, 이건 파울이죠! 파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에이, 너! 아, 깠잖아, 깠잖아! 공하고 바로 같이 찍었어! 정확해! 국제 심판, 국제 심판. 정확해, 정확해. 내가. 운재. 네, 이렇게. 야, 내가 너보다 낫다. 지금 치기 안 돼. 아파서. 빨리. 야, 자세 마지막이야. 야, 다섯 명 빨리 저기 잡아봐, 걸려. 집중하자, 마무리다.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자, 이렇게 해서 2-2 동점 상황에서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 잘했어. 와, 2대 잘했어. 자, 잘했어. 여기까지 왔는데. 아, 그럼. 자, 여기까지 와. 왔는데 결과 가져갑시다. 화이팅, 화이팅! 자, 울룡, 발표해줘. 1번, 종국이. 2번, 형일이. 네. 3번, 두현이. 네. 4번, 치우. 네. 5번, 영민이. 네. 오케이. 승부차기는 1번하고 마지막 순번이 제일 중요해요. 1번이 넣으면은 우리 두 번째도 마음 편하게 찰 수가 있거든. 야, 지면 나 또 독박이다. 가면 또 내 번 명단 짜내가고 또. 운재형, 아까 PK 하나 났었잖아. 얘네들 차는 거 어떤 스타일인지 아니까. 야, 스페인전 기억하면서 하나 막아줘. 운재야, 하나만 잡으면 된다. 야, 오늘 박빙이다. 자, 이기고 갑시다. 가자! 자! 천천히 떴다! 자, 이제 승부차기가 펼쳐집니다. 첫 번째 키커, 송종국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레전드 롯데가 먼저 차기 때문에 네. 이 첫 번째 키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시작을 산뜻하게 해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네. 이 첫 번째 키커가 받는 이 중압감은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럼요. 네. 양 팀을 통틀어서 첫 번째 키커니까요. 네. 자, 대 종구! 네, 종구 화이팅! 자, 송정구 화이팅! 화이팅! 자,
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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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키커는 조형래 선수가 준비하고 있죠. 아~ 조형래 선수, 조형래 선수가 잡히죠. 네. 와이사! 아유, 요만큼만 떴어라 이씨. 좋아, 좋아, 싸. 그래도 우리 대랑이가 따라가잖아. 아, 살아있네. 따라가는 거 보니까. 자, 김영일 선수. 약간 긴장된 표정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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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대포슛! 오, 김영일! 오케이! 오케이. 자, 두 번째 키커 김윤서 선수죠. 나갔어요. 실축입니다. 실축이 나왔어요. 세 번째 키커입니다. 김두현. 어떤 코스를 네. 아, 지금 오. 심리전인가요? 와, 야. 야, 이거는 100%다 이거는 그냥. 와. 이건 막을 수가 없다 이거는. 잘 쳐라. 웬만큼 참으면 못 들어간다. 어린 선수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부담감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노련한 골키퍼가 방향을 잃기 때문에. 그렇죠. 유튜브 박제다. 내 손 두 국대는 김치우 선수가 네. 넣으면 끝나요. 끝나요. 네. 넣으면 끝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마무리를 지을지 아니면은 희망의 불씨를 해군 이함대가 살릴지. 자, 김치우 선수 마무리 줄 수 있을까요? 진심으로 나 좋아했어요. 끝나고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죠. 정말 힘든 경기였는데
마무리 PK까지 이길 수 있었던 가슴이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목표를 위해서 뛸 수 있다는 것. 그게 레전드들이 갖고 있는 근성 아닐까요? 뭐 역시? 아니 잘했어.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